미국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아마존을 제외한 3개 회사는 모두 OS라 불리는 운영체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iOS, MS는 윈도우, 그리고 구글은 안드로이드입니다. OS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각종 기기들을 소비자와 이어주고요. 수많은 기업들이 프로그램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이 3개 회사들과 비교할 때 아마존의 가장 큰 약점은 OS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존.com이라고 하는 쇼핑 플랫폼, 그리고 AWS라고 하는 개발 플랫폼을 갖고 있지만 소비자가 365일 24시간 쓰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아마존이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알렉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마존 에코라고 알고 있는 바로 음성 스피커입니다. 하지만 알렉사는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뉴스를 읽어주거나 음악을 재생하려고만 만든 서비스는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기기를 소비자와 이어주려고 만든 OS이자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과연 알렉사가 무엇이고 아마존이 알렉사를 통해서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렉사, 오늘 비 와? 오늘 비가 올 확률은 20%입니다. 현재 기온은 4도입니다.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차에 시동 걸고 문 잘 잠그고 있어. 자동차 엔진을 시동합니다. 방범 모드를 가동합니다. 알렉사라고 하면 보통 이 아마존 에코 사진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왜 아마존 같은 회사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회사들이 다 이런 스피커를 만들고 있을까요? 이건 아마 아마존이 알렉사에 기대하고 있는 미래를 다른 회사들도 똑같이 꿈꾸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마존이 왜 알렉사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존이 알렉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알렉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알렉사라고 하는 이 인공지능 서비스는 AVS라고 하는 음성 부분과 그리고 본체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이 알렉사 보이스와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음성이 알렉사 시스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음성은 사람의 명령을 전달하는 하나의 입력 도구에 불과합니다. 음성은 컴퓨터를 쓸 때 우리가 키보드를 이용하거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쓸 때 화면 터치를 한다거나 이 터치 자판을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처리할 때 이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의 본체 혹은 컴퓨터나 노트북의 본체 역할을 하는 것은 클라우드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아마존 에코에다 대고 집 단속 잘하고 있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은 알렉사 클라우드로 전달이 됩니다. 이 본체에서 우리 집의 방범 시스템에 외출 모드를 실행하라 하는 것과 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문이 잠기거나 혹은 외부인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 감시하는 시스템이 켜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집 현관문을 컨트롤하는 디스플레이에서 저희가 누르거나요, 혹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운영체제 역할을 하는 건 스마트폰의 OS나 혹은 컴퓨터의 OS와 같지만 알렉사는 화면을 보고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혹은 화면을 터치하는 대신에 음성으로 제가 입력을 하고 또 기계가 음성으로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렉사에 연결된 기계라고 해서 모든 기계가 다 음성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스마트 냉장고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알렉사 음성이 아예 내장이 돼 있어서 제가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겠지만요, 이 문을 열고 잠그는 스마트 도어다 라고 하면 제가 굳이 직접 문까지 가서 열려라 참깨 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겠죠. 대신 아마존 에코 같은 스피커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명령을 내리면 이게 문이 열어지고 잠궈지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사를 지원하는 기계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은 알렉사 보이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혹은 어떤 기계들은 이 스마트 스피커 같은 것을 통해서 따로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알렉사가 시중에 등장했을 때 잘못 알려졌던 사실이 알렉사가 장착된 아마존 에코가 이 아마존.com에 쇼핑을 음성으로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패스트 컴퍼니에 실린 기사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 아마존 에코가 2014년 후반에 소개됐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 장치는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치다 라고 생각해서 이 전문가들한테 알렉사가 조롱받았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때 기억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알렉사가 장착된 기기들을 전부 별로 쓸모없는 기계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이 왜 알렉사를 만들었는지는 아마존이 예전부터 강조해오던 이 한 문장을 보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알렉사 에브리웨어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아마존은 알렉사를 개발하기 이전에 아마존 파이어 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파이어폰은요,
안드로이드를 변형해서 만든 파이어 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폰이었습니다. 이 태블릿에 이어서 스마트폰까지 내놓으면서 이 독자적인 아마존 생태계에 사람들을 가두려고 했던 건데요. 완전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이미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으로 완벽하게 양분되어 있던 이 스마트폰 시장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후 아마존이 칼을 갈고 내놓은 것이 바로 아마존 에코와 알렉사입니다. 이 컴퓨터에서 OS를 만들 수도 없고 또 이 스마트폰도 이미 늦었다 보니까 그 다음 열린 시장이 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IoT 시장이었던 겁니다. 이 알렉사 에브리웨어라는 말은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요. 이 PC와 스마트폰을 빼고 전부 다 연결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이 IoT라고 하면요.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연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교통 신호체계라던가 발전소, 건물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망인데요. 이 알렉사의 타겟은 이 전부라기보다는 조금 더 분명한 타겟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집과 자동차입니다. 이 두 공간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되고자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둘 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 SF 영화를 보시더라도 집에서는 보통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때도 침대에 누워서 만약 조명을 끄고 싶을 때 이 스마트폰으로 끌려고 하면 스마트폰을 또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면 침대에 누워있든 바닥에 누워있든 바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이 밖에서는 내가 말로 명령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고 혹은 사생활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집에서는 오히려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더 편하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 내부도 마찬가지죠. 프라이빗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음성이 더 명령을 내리기에 편합니다. 그럼 이제 알렉사가 어느 정도 보급이 됐냐라는 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지난해 초에 알렉사를 지원하는 기기 누적 판매량이 1억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몇몇 건설회사 브랜드는요 이미 새로 짓는 집들에 알렉사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이 집들에서는 와이파이를 켜고 끄거나 스마트 잠금 장치를 가동하거나 초인종, 온도 조절기, 조명 등을 알렉사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현대부터 시작해서 포드, 렉서스, BMW, 제규어, 벤츠 등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커넥티드카에 알렉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닫고 아니면 시동을 건다거나 차 내에 냉난방을 조절하고 또 뭐 자동차 AS 예약 등을 이 알렉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케터 조사에 따르면요,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인의 18%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스마트 스피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시장에서 66%를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 정도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혁명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을 가져올 분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IoT 시장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집과 자동차, 이 분야에서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를 만들고 싶은 게 바로 알렉사입니다. 운영체제를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뛰어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된다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나 혼자 잘해서는 플랫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도 잡아야 하고요. 또 프로그램을 만들 기업들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이폰3가 출시되고 얼마 안 돼서 제 주위에 스마트폰을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달겨들어서 한번 스마트폰 좀 해볼게 라고 달겨들었죠. 갖고 오면은 할 수 있었던 거 몇 개 없었습니다. 뭐 앵그리버드 하던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쓰레기통에다가 종이 던져서 넣는 게임. 그 정도 하고 나면 할 게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초기에는 내가 OS를 만들어놔도 그 위에서 돌아갈 프로그램이 얼마 없다는 겁니다. 이 앱들은 본인들이 직접 다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은 다른 앱 개발사들이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앱을 개발하도록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구글 같은 경우는요. 이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에 비해서 늦었기 때문에 애플을 따라잡으려고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해왔습니다. 이 한국에도 캠퍼스 구글이라는 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스타트업들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이런 노력을 한 결과가 결국은 먹혔죠. 스마트폰 초기만 해도 대부분 애플의 아이폰을 많이 샀습니다.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사면 할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는 오히려 안드로이드를 쓰는 것이 편하다 할 정도로 생태계 조성이 끝났습니다. 이 아마존도 이처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스타트업을 지원했듯이 아마존도 알렉사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2,200억 정도의 규모의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50만 달러 이하의 시드머니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씩 최대한 여러 군데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죠. 초기 투자금은 대줄 테니까 이 알렉사와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해주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 좀 많이 내놓으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도 붙여주는데요. 돈만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렉사로 구현된 아이디어를 잘만 갖고 오면 그 프로젝트가 잘 되게끔 우리가 최대한 도와줄게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마존이 꿈꾸는 미래가 이뤄진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상상해 보실까요? 아마존 3편이었던 오프라인 편에서 이미 아마존 고아 같은 매장들은 물건을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알아서 카메라와 센서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는 거 들어보셨죠? 그 기술이 만약에 집에 적용됐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아침 7시가 되면 음악이 울리면서 알렉사가 저를 깨웁니다. 자동으로 제 방에 불도 켜지겠죠. 침대를 나와서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면 자동으로 화장실에 불이 켜질 겁니다. 씻고 나오면 알렉사가 저한테 말하겠죠. 물을 끓여놨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차 한 잔을 하고 옷을 입으면서 알렉사 나 5분 뒤에 나갈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아마 알렉사는 그때 저한테 오늘 날씨에 대해서 알려줄 거고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을 겁니다. 자동차에 타면은 목적지가 어디라는 둥 혹은 무슨 음악을 틀겠다는 둥 또 알렉사와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알렉사 에브리웨어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도 엄청날 겁니다. 첫째로는요, 예를 들어 당장 세탁기를 사용하다가 세제가 떨어지면 바로 음성으로 주문을 넣는 식으로 아마존.com 수익이 증대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약에 아마존 알렉사가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면 뭐 사용자에게 구독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지금 구글이나 애플처럼 개발사의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또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알렉사 에브리웨어가 되면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서 발생되는 이 막대한 데이터를 아마존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데이터는 AWS에 저장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분석될 것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사고 싶고 뭘 듣고 싶고 어디에 가고 싶은지 아마 저보다 아마존이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세 번째로 더 많은 고객을 아마존.com에 락인시킬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이 데이터가 또 다른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직 알렉사는 당장 아마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음성비서, 이 대형 AI 시장은 이제 막 커가고 있는 시장이라 막상 시장이 성숙됐을 때 어떤 서비스가 제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알렉사는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이 운영체제라는 것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았던 아마존이 마음먹고 뛰어들었던 시장이 바로 이곳이고요. 아마존.com, AWS를 통해서 확보한 수많은 사용자 풀, 그리고 수많은 개발사, 또 일반 기업 풀을 알렉사 안으로 끌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아마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든, 모빌리티든, 클라우드든, 이 알렉사든, 결국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1편에서 언급되었던 데이터 플라이휠 전략이었습니다. 이 아마존.com으로 얻은 데이터를 AWS로 분석하고요. 거기서 아마존 고, 아마존 프레시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태어났습니다. 데이터는 더 풍부해졌고요. AWS의 인공지능은 더 고도화됐습니다. 이제는 알렉사라고 하는 스마트 홈, 음성비서 플랫폼과 또 모빌리티 분야의 자율주행 기술까지 합쳐진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회사, 그 회사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경쟁자와 싸워야 하고요. 아마존 혼자 독주하고 이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세상을 지배할 기업들이 전쟁을 펼칠 그 전장에 늘 아마존은 주요 기업으로 참전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팔로우업 해야 하는 회사가 바로 이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저희가 여기서 끝마치지만요. 저희는 또 다른 아마존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